이 성탄절이 되면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설교를 하셨는데, 뭐 성탄절이니까 이제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런 요지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교회 청년 중에 좀 까칠한 청년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설교했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항변 섞인 그 청년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 목사님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주저주저 하니까 그 옆에 서 계시던 장로님이 그 답답하셔가지고 목사님 대신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 보게 젊은이,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데 하다니요? 그 성탄절만 되면 제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그 떠올려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그 조크에 나오는 까칠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를 길러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큐티도 잘하고 또 성경도 한 장씩도 잘 읽고 뭐 참 그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좀 이제 머리가 자꾸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녁을 먹다가 이제 그날 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도 그 시원치가 않은가 봅니다. 이놈이 하는 말이, 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나 하나도 설득을 못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요모조모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쑥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요, 그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그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저자는 그 미술사를 전공한 교수님이니까요, 그 목사인 저한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듯이 이제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낀 만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부연하기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야,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보니까 이 말은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라는 분이 썼던 그 문장인데요, 이분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고요, 또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면 보게 되고 그 모으게 된다는, 이게 오늘 우리 그 신앙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뭐 당황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가 얼마나 심하신지 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막 가방을 막 내다 버리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그 협박할 때 주로 썼던 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그런 말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은 뭐 지금쯤 되니까 뭐 괜히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절대 호적에서 안 파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린 중학생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겠냐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아 그렇게 평소에 온순하던 형이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그 형이 하는 말이 아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은 망한다는데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이게 어린 그 중학생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밤새도록 혼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부모님도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시고 심지어는 그 반대하던 형은 안수 집사가 될 정도로 이제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됐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 그 집안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어린 중학생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예수를 버릴 수 없었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날 제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 중학생이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말이 아까 그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이 했다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냥 뭐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려고 교회를 다녔다면 아버지 말씀 듣고 당장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분을 떠날 수가 없더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그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 그 당시 노예가 어느 정도 비참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대우를 받던 게 노예, 그 당시 노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하면은 뭐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석학 중에 석학으로 인정받던 인물인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런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그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은 그냥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전 인생, 자기 전 생애를 송두리째 맡겨버렸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바울이 그 다음 2절부터 부연 설명하는 게 이렇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날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탄절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그렇다면은 성탄절에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 예수라는 그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오염된 걸 뭐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 이번 성탄절은 너무너무 소음이 난무한 이 시대에 그 소란한 축제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성탄절이 의미가 뭐냐? 성탄절은요, 내 영혼에 구원자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이 온 자기 전생애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길 정도로 주님을 신뢰했던 것은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혈통을 가졌는지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런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그 부분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있지 않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장 2절, 1장 1절과 2절 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함이 주는 그 마음의 기쁨,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맡겨도 나는 주저하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주님에 대한 그 감격,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 성탄절이 가진 의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나오는 주, 우리 주 할 때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게 왜 이게 그 심각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니까, 그 당시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R.C. 그 스프롤이라는 분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적으로 여겨졌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역죄인 취급을 받았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사람들 앞에서 카이제르 퀴리오스, 황제가 주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라는 명령에 도리어 예수스 호 퀴리오스,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세금을 납부했고 황제에게 합당한 경의도 표했으며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바쳤다. 그러나 주라는 칭호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렸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다. 지금 여러분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런 사회 분위기인데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인생에 의미 있는 만남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스승,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 이 만남의 축복이 많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저분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되지만 바울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수많은 만남 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퀴리오스가 되신다. 사실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요 바울이 오래전에 만났던 한 사건 그게 계속 이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 대신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다 하면은 이 구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목사님 그 중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교회에 그냥 재밌고 그래서 놀러 갔다가 중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 가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이거 하나가 결국은 그 핍박 속에서 이분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도록 하지 에너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선포한 이후로 임마누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내가 듣고 너무 그 감동이 돼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관로하고 20대 후반까지 부모님의 핍박과 꾸지람이 있어 서럽고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친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러워서 날마다 서럽게 울며 기도하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단회적으로 주님을 한번 만난 그 사건 이게 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회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유턴 인생의 가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린 중학생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저렇게 그냥 멋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가방 집어던지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기도할 때면 울며 기도할 때면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찾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게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하는, 알면 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요, 바울이 먼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 신분의식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된 거, 이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꾸 사고를 칠까요? 왜 좀 그 갖추고 산다는 사람이 왜 자꾸 사고를 칠까요? 저 답 알아요. 권태감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루고 싶은 게 없을 만큼 다 이루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게 권태감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 권태감은 없다, 내 인생.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삶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오신 퀴리오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난주에 제가 그 바보 의사로 알려졌던 장기르 박사님이나 안수연 그 형제 의사 이야기 무슨 느낌을 갖고 들으셨습니까? 그 왜 장기려 박사님은, 또 안수연 형제는 왜 그 다른 의사들이 걸어가지 않는 바보 의사의 길을 걸어갈까요? 대답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 어려운 의학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게, 아, 이게 내게 사명으로 다가온 거구나. 아픈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가난하다고 치료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바보 의사, 바보 간호사, 바보 의료 종사자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매 여름이 되면은 이분들이요, 그 가난한 이웃 나라 6박 7일 이렇게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 그동안에 갔던 그 의료 선교진 쭉 그 나라를 열거해 줬는데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어려운 나라, 또 복음을 잘 모르는 나라를 갔더라고요. 이 의사, 저는 목회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쉬는 거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쉬어져요. 주일날 이렇게 막 오후까지 설교하고 나면 그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그 환자 돌보는 게 일주일 내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 시간을 내가지고 6박 7일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떠나는데, 이분들이 그 단기 의료 선교 떠날 때 갖고 가는 약품들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600kg 된대요. 여러분 몸무게의 한 10배 되는 약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본답니다. 이번 여름에도요, 6박 7일로 필리핀 세부 지역의 그 빈민가로 이제 약속이 다 돼가지고 갔는데, 현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 현지 지역 대표가 약속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의료 선교하러 갔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심하다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빈민가들 그 중에서도 집이 없어 노숙자처럼 그 공동묘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무덤 옆에서 3박 4일 동안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단기 선교 가서 그 열악한 시설에 수술도 해줘. 수술도 왜 그래야만 한다고요? 그게 날 의사 만들고 간호사 만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돈 버는 게 사명이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딱 열흘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수요 예배 때입니다. 제자 훈련 그 수료식이 열려졌는데요.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담당했던 교역자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이후로 지난 열흘 때까지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한 그림이 또 한 가사가 있는데요. 이 교역자들이 그때 불렀던 특송 찬양이 내 삶의 이유라 이런 찬양인데요. 특히 이제 1절이 끝나고 2절로 들어가는 간주하는데 그 백문일답이라고요. 이제 한 교역자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던지면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앉아있던 우리 훈련생들도 같이 주먹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대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혼 속에 새겨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이 백문일답이라는 거는요,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 막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이제 왜 백문일답인지 아십니까? 100가지 각각 다른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다른 양상의 질문이 던져져도 유일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기 대기실에서 이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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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날 이후로요,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전체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모두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마음이 자꾸 공허하시고 뭔가는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이 연말이 되면은 허한 마음을 떨칠 수 없고 정신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 잘 몰라.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지? 이런 걸 혼미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웃사랑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엄청난 헌금이 그분들에게 전해지는 건 우리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은 그 피 같은 돈, 그 눈물의 결정제, 땀의 결정제를 뚝 떼가지고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그 이웃들을 향하여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정부에게조차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왜 수억 원의 돈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되느냐?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서라는 거예요. 2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번 오는 목요일 날 광인 옥한음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옥 목사님께서 그 자필로 쓴 이 메모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했던 명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요 근래에 12월이 되면서 이 책 한 권을 늘 지니고 다녀요. 그 가방에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걸 이렇게 꺼내봐요. 왜 이걸 제가 몸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니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를 원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뒷면에 이런 내용을 제가 자꾸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믿고 있습니까? 살 때나 죽을 때나 영원토록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분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몰랐다면 지금 그분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만 알고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기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신 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메워지지 않는 분, 막 1년 내내 정신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나는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내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마지막 목적지가 없다면 그 운전은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해 한 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삶의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그날, 이것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을요, 우리 교역자들이 했던 그대로 1절이 끝나면 2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백문일답을 할 거예요.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주먹에 힘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선포들이 무기력했던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닮아가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푸른 초장이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대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혼 속에 새겨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혼 속에 새겨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인생에 혼미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없는 인생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내 전심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더 이상 혼미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끝에 공허함 허무함이 있는 인생의 길 피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고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도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얼마나 많다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주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나에게 길이시며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을 얻게 해주시며 삶의 여러가지 허무한 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심을 깊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거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나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지 또 내년은 또 어떤 힘을 내서 또 달려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편으로 갔다가 참 방황하고 배회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오늘 내 삶의 이유 오늘 내 삶의 뚜렷한 목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혼란이 없는 상함이 없는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주인 되시는 그분 손잡고 동행하는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혼란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다 사라지고 그 수많은 질문 백문 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는 성탄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